분별 이전인데, 분별로서 계속 분별하고 있으면 분별 이전의 맛을 볼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별로서 지금 분별 이전의 맛을 보려고 계속 분별로서 분석하고 있잖아요. 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22년 2월 27일 일요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전신법요입니다. 전신법요 28번째 시간입니다. 본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한순간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보면 영각의 길에 떨어진다.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으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범부는 보통 사람들 중생을 말합니다. 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육정. 눈, 안이 비설 신의주,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 육정에 떨어져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육도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인간, 천상. 그렇죠? 육도를 따라간다.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도. 구름 타고 다니는 게 도가 아니라, 깨달음이 도입니다. 깨달음. 이 진실에 대한 깨달음. 진실을 깨닫는 거죠. 사실이 어떤 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에 해당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사실이다 하고, 말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실. 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느냐? 말로 설명했다고 하면 다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로 파악한 거니까. 우리가 사고로 파악한 것이 맞는 줄 알지만, 그것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뭐 금방 알수 있는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우리 뭐 책을 많이 보는 것을 참 가치 있는 일로 보잖아요. 책을 많이 보는 게 제가 또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본 책이라는 것은 지식 아닙니까? 지식. 또는 생각하게 하는 책이죠. 분별적 사고로 헤아리고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는 게책 아닙니까? 네. 그렇게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고 파악하고 뭐 분석하고 우리는 이런 사고 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진리. 이 변하지 않는 본래의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가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라기보다 이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게 사는 겁니다. 뭐 이해하고 알고 뭐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는 거다 좋은데 살아갈 때 그런 거 필요한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 줄 안다. 진리인 줄 안다. 사실인 줄 안다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사실이 있는 줄 안다 이거죠.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괴롭죠.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좋고 싫음, 이것과 저것, 맞는 것과 틀린 것.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괴롭겠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괴로움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러겠죠. 뭐 즐거움도 있어야 살맛이 나지. 그게 없으면 살맛이 나느냐 하는데 즐거움이 있으면은 반드시 괴로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괴로울 때는 괴로운 게 싫다고들 그러잖아요. 네. 괴로움이 없으려면 즐거운 것도 없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없어야 싫은 것도 없지. 좋은 거는 있는데 싫은 것은 없기를 바라죠. 그 마음으로 사니까 마음속이 항상 불편합니다. 조금 좋다가 싫은 일 생기면 또 괴로운 일 생기면 또뭐 괴로워서 난리고. 어제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던데, 뭐 심각하게 그렇게 뭐 도를 말을 하느냐, 그냥 즐겁게 살면 이뿐이다. 그런 분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근데 과연 항상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또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별거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남한테 이렇다 하고 강요하지는 말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세상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냥 뭐 즐겁게 사는 게 전부다가 아니더라. 하는 걸 아는 분들은 또 공부를 하시겠죠. 네, 즐거움이라는 것도 어차피 하나의 감정 아닙니까? 느껴지는 감정. 근데 굳이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할 거는 또 뭐가 있겠으며.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즐겁게 산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어디서? 즐거움은 좋으니까. 그러면은 괴로울 때는 어떡하나요? 뭐 그냥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나는 즐겁게 삽니다. 만족하고 즐겁게 삽니다 하면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다 자기 인생은 자기한테 달려있지 남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열반의 즐거움이라 그랬죠. 열반의 즐거움, 해탈의 기쁨 이렇게 했고. 왜 해탈의 기쁨이에요? 사로잡혀서 괴로우니까. 정해진 법이 있는 줄 알면 사로잡히죠. 그럼 괴로우니까. 정해져 있는 법, 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줄 안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것인 줄 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정해지는 게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무유정법인데 정해지는 게 있으면 반드시 괴로울 때가 있죠. 지금 당장 크게 괴로운 일이 닥치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괴로울 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괴롭다고 해도 괴로울 때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본래는 그 즐거움도 괴로움도 즐거움에 흔들릴 것도 없고 괴로움도 흔들릴 것도 없고 그 본래는 고요합니다. 이게 정멸, 적멸, 고요합니다. 뭐 일체가 생겨났다 있다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있다라고 고정 되게 그렇게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항상 적멸이죠. 원래가 언제가 원래입니까? 지금이 원래입니다. 지금. 지금 그렇죠. 지금. 지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요하죠. 마음이 움직였을 때 시끄러운 거지. 자기가 밤에 잘 때는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일어났을 때 모든 일이 보이는 일도 있고 들리는 일도 있고 뭐 벌어진 일도 있고 그렇지. 잘때왜 조용하냐? 모르니까. 의식이 분별을 하니까 이 일도 저 일도 다 생긴 거지. 근데 분별이 저절로 분별이 되죠. 근데 저절로 되는 분별은 저절로 되는 분별로 인해서 괴롭지는 않죠. 거기 분별에 따라가니까 빠지니까 집착이 되니까 괴로운 거지. 왜 집착이 되느냐? 그것이 그것인 것 같으니까 저절로 집착이 되죠. 그 도에 이르지 못한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사실 본분은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이 감각되어지는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 향미촉법. 아니 비설신의가 무아니 비설신이다. 무색성 향미촉법이다. 그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판단이 되고 하되 거기에는 움직임이 없다. 색성 향미 촉법 있되 느껴지되 움직임이 없다. 우리가 마음이 막 움직여서 괴로운 거거든요.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느낌에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에 따라다니니까 오직 육정에 내맡겨서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괴로움이 이르지 그 도에 이르지 못하고 괴롭다. 도에 이르지 못하고 원래의 상태. 도 깨달음이라는 거는 원래의 상태, 우리 원래 상태. 누구나의 원래 상태. 자기의 원래 상태인데 뭐 그리 멀리 있겠습니까? 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자기의 원래 상태. 자, 원래 상태는 지금의 원래 상태겠죠? 지금 상태. 지금 상태인데, 지금 상태를 자기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런데 안 느끼려고 애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의 지금은 그렇죠. 지금 고요합니다. 고요한데 그 뭐랄까 그 거기에 따라다니면 그니까 파도로 같으면은 파도하고 하나가 되는 걸 파도 타기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스포츠로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파도하고 하나가 안 되면 어지럽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있잖아요. 그 일어나는 생기는 마음. 그냥 그거와
하나이면, 그냥 그 일어나는 마음 그것뿐이면 그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죠.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죠. 그냥 그거 하나, 그뿐, 그냥 일어나는 마음뿐이면. 근데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시비하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마음은 좋아. 아, 편안함, 아, 편안해서 좋다. 편안해서, 편안함이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가 붙어버리죠. 불편한 마음, 싫다, 싫다가 붙어버리죠. 그 좋다, 싫다 하면은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좋다는 것도 집착하는 거고, 싫다는 것도 집착하는 건데. 좋다, 싫다 하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좋다, 싫다, 좋아, 싫어, 아, 또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좋을 땐 좋다 치고 싫을 때 괴롭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싫어 좋아하니까 괴롭지. 그 일어나는 마음은 인연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될 조건이 됐을 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거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던 습성이 있는 사람은 안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거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던 습성이 있는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그냥 습성입니다. 습성. 습성이 뭐 잘잘못이 있나요? 그냥 조건화되어진 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 일어나는 마음뿐인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즐겁게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만 일어나고 마음이 고장 난 거예요. 항상 즐겁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을 거고, 그 즐겁게 살려고 애쓴다는 자체도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그 즐거운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 나오든 그냥 그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 마음이 일어나게끔, 그렇게끔 습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마다 습성은 다 다르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다 모양이 다르듯이 다 다른 습성으로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조건이 되면 그냥 그 반응이 나오는 거지,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오면, 어떤 마음이 나오면 좋아하고, 어떤 마음이 나오는 것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구름이 이런 모양이냐, 저런 모양이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름이 만약에 지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일 때는 좋아, 이런 모양일 때는 싫어. 그럼 이제 괴로움이 생기죠. 구름의 모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이 생기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좋아, 싫어 하면 이제 좋아, 싫어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라는 게 사실을 잘못 알고 좋아, 싫어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육정이나 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아니비설신의 예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분별 아니비설신의 예에서 느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는 집착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육도가 뭐였죠? 시오가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뭐 무슨 육도가 있다 이런 건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나뉘어진다.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우리가 분리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가만히 보면 자기로 딱 돌아오면
자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자기라는 걸 찾을 수 있나요? 자기라는 생각이지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생각이지. 생각이 자기인가요? 생각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말입니다. 진짜 자기. 그 자기로 돌아오면 뭐가 자기입니까? 일체가 다 자기죠. 보이는 게 자기고 들리는 소리가 자기고 뭐 일어난 일이 자기고 판단되는 게 느낌이 그냥 다 자기 아닙니까?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자기에게서 일어난 마음은 전부 자기에게서 일어난 거죠. 남의 마음이면 자기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알지. 전부 자기 마음만의 일이죠. 일어난 모든 일은 자기 마음만의 일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다 자기 마음의 작용, 자기 마음이 느껴지는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근데 그것을 바깥인 줄 아니까. 그게 바깥에 나 따로 있고 나 말고 따로 나 그게 전부 그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 줄을 모르니까. 아, 저 나쁜 놈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체가 자기 마음의 일인 줄 알면 마음의 움직임은 없어요. 마음의 움직임 없이 판단은 되죠. 판단은 다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은 그 어떤 마음 작용도 그게 그냥 그대로 지혜이지 지혜에 해당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지혜를 보면은 어떤 이런 마음 작용은 지혜고 저런 마음 작용은 지혜가 아니다. 뭐 그런 걸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데 그는 유의법에서 세상 사회에서 유의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리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에서, 그러니까, 이 본래의 상태에서 움직이는 마음은, 그게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 아, 그러면은 육정에 안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냐? 그러니까 법문을 듣거나 볼 때에는 잘 봐야 돼요. 자기식으로 대충 바꿔버리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봅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헤아리면이라고 했잖아요. 헤아리면. 헤아리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잖아요. 알므로, 그죠? 알므로, 판단으로 헤아리잖아요.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그럼 안 헤아리면 되겠네.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정법이네, 저게 정법이네, 뭐, 이렇네, 저렇네, 전부 이제 견해죠.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들어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서 사라짐을 그러니까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보통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알아챈이 없어진다. 이게 이겁니다.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감정이 일어난 게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알아챈다는 수행을 계속 하겠죠.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 것은 집착한다. 해탈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우리 제 법회에 참여하시면서도 계속 뭐어 제가요 제 일어나는 마음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챘더니 이럽디다 이런 얘기들 제가 종종 듣는데 뭐 그런 거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다면 소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본다면 영각의 길에 떨어진다. 이제 영각이란 건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교화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깨달아 자유경에 도달한 성자 독각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각의 길에 떨어진다.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분별의 일 아닙니까? 분별 차원의 일. 생겨남이 있다고 보니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알아채려고 하죠. 그때 알아챈다는 것도 분별심 아닙니까? 분별심. 분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알아챘더니 저절로 사라졌더라. 알아챘더니 라는 조건이 붙죠. 알아채지 않아도 원래가 색이 공인데 색을 알아채면 공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관야신경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힘들어요. 뭐 어제도 어떤 분이 뭐 10년간 뭐 새벽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어느 모 수행 단체에 소속해서 아침마다 한 시간씩 뭐 어떤 일정의 수행을 하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을 10년간 해왔다고 합니다. 10년간 해왔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다. 고합디다. 근데 또 그런 데서는 10년간들도 하다가 뭐 더 이상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죠. 여기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와서는 뭐 한두 달 만에 서너 달 만에 공부 안 되면 또 난리가 나요. 아니 그런 데서는 10년 이상 견디면서 변화가 없어도 견디고 있어놓고 여기서는 한두 달 서너 달뭐 1년도 안 돼놓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습성은 없습니다. 공부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업식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아상이라는 거,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아상은 뭐 잘못한 죄 지은 게 아니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가 있는 한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집착이 습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겠으며 1년, 2년, 5년, 10년에 모든 것을 다 벗어나겠으며 그렇게 된 사람 한 명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수천 년간 그렇다고 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조사께서 그랬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뭐 아주 단단히 잘못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부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들으시나 봐요. 그런 얘기를. 물론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신 걸 보고 제가 참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리석고 착각이 이게 그러고 안 들으니까 그래요. 법문을 켜놔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자기 식의 사고방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오죽하면 자기 알고 있는 거다 틀렸다.
네. 아, 다 틀렸구나 하고 이 순간에 싹 없어집니까? 안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그 공부가 무슨 어려워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나라는 거안 놓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파악한 것, 내가 이해한 것, 내가 분석한 것, 내가 아는 것, 안 놓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또 그러죠. 아니요, 나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말 표현이 그럴 뿐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머리 있어서 되는 공부가 아니고, 머리 쓰지 않을 때에 이미 확연해지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 쓰지 않아도 필요한 머리는 저절로 돌아갑니다. 자기가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아상이라는 것은 착각이죠. 다음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 내 의도와 무관하게 있는 이것이 이게 법 아닙니까? 이 사실 아닙니까? 진실, 이 원래 있는 이 세상. 자기 의도와 무관하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공부 안 된다 그러죠.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부가 되는 게 뭐죠? 공부가 되는 거. 내 마음대로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공부 안 된다고. 잘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 공부가 안 되는 건가?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좋아하고 싫어하기 이전에 원래 이것이 자기 아닙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기 이전에 또 항상 있는 이게 자기 아닙니까? 그럼 뭐 있다 하면 또 분별이 되죠, 뭐. 그럼 또 없다 할 수도 없으니까, 뭐. 있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개구즉착이다, 입 열었다 하면, 어긋난다. 뭐 어떤 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그 있잖아요. 그 독참 영상에 보면 아,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이거는 뭐라고 그냥 어떤 말로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본인이 분별을 딱 벗어나면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계시대요. 한번딱 분별을 벗어나 보고는 그것이 이제 계속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큰 벼슬 얻은 양 착각하면 안 되고, 그게 계속 되면은, 그거는 자연이 아니죠. 자연이라는 것은, 가던 방향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죠. 내가 한번딱 벗어나면 계속 벗어난 상태이고 싶다. 내 마음대로 되고 싶으니까 다시 또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고 싶으니까. 또그 유의법의 법문과 같이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생활 법문과 같이 듣고 있다 이러던데 생활 법문이라는 게 그거죠.
마음을 이렇게 먹고 사니까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런 거냐, 저런 거냐. 그런, 그거는 이제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생활 법문을 듣고 또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듣는다. 이렇게 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에서는 그 분별하는 분별법을 듣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법을 듣는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분별법과 무분별법은 정반대요, 가는 방향이. 분별 안 했을 때에 분별하지 하기 이전에 뭐 분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잘안 하죠. 그냥 분별하기 이전에 이게 원래인데 그 분별법과 분별하기 이전에 이 법란 이것을 가리키는 법문은 반대 법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병행한 뭐든지 병행하면 좋을 것 같죠?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저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 양쪽의 법문을 듣는다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괴롭다고요. 그리고 괴롭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거는 분별 법문 아니냐 하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잘 들어보면 제가 못해서 그렇지 잘 들어보면 끝에 가서는 다 무분별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럼 알았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거 이제 그런 거 구분이 안 되면 뭐든지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이것저것 다,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한쪽에서는 저쪽으로 가라 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듣기보다는 많이 들으면 좋겠지. 그 말이 됩니까? 나는 그럼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이 공부는 뭐막 이렇게 막 분별법으로 좀 유치하게 말하자면 이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공부입니다. 유치한 분별이지만. 유위법의 세계에서는 또 분별이 있으니까 그 분별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공부예요. 왜 차원이 높냐? 어려워서 차원이 높은 게 아니고 단박에 바로 진실의 눈만 떠라. 이제 그렇게 이끌어드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생각에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렵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들었는데도 굉장히 쉽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가만히 보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왜 생소하니까 막 설명하고 복잡하게 이해시켜주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래저래 이해를 시켜주는 것만 항상 듣다가 곧바로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생소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고 하는 분들은 좀 순수한 뭔가 보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아 그러네 하고 자기한테서 이게 본문을 듣고 확인이 되니까 자기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쉽다고 하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뭐든지 다뭐 세상에 법문이 다 똑같겠지.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각자 자기 근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듣겠지만 이것과 저것을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서 하십시오. 차라리 안 헷갈리게 자기 마음에 정말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차라리 그걸 들어라. 괜히 머리만 복잡하게. 왜냐하면 이것과 저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말해놨죠. 어디에 여기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두 견해를 일으키는 법문과 같이 듣는다. 두 견해를 일으키는 법문이 뭐, 이건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인터넷 전부 두 견해 아닙니까? 두 견해를 일으키지 말라는 건, 두 견해가를 일으키기 이전에, 그러니까 견해로 들어가기 이전에 항상 한 자리다는 말 아닙니까?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언젠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면 지 말라 뭐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됩니까? 좋은 마음 일어나는데 안 좋아하고 억지로 싫은 마음 일어나는데 억지로 안 싫어하는 거 됩니까? 저 잠깐 해보고 치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이 내용을 복잡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뭐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럼 나는 범부니까 보통 사람이니까 도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분별을 따라가면은 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육정에 남아 교육도를 따라간다. 육도만 따라다닌다.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분별에 따라가면 이러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에 따라가면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또 이것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분별에 따라가면 마귀의 길에 떨어진다. 분별에 따라가면 한순간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이것도 분별에 따라가면 이 소리 아닙니까?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이것도 분별에 따라간 거 아닙니까?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만 있다고 이것도 분별에 따라간 것 아닙니까? 자기는 분별에 따라가기 이전 아닙니까? 분별이 여기 자기에게서 여기서 나온 거지. 어떻게 분별이 곧 자기입니까? 그 분별에 간단 말입니까? 분별이 그냥 여기서 나온 거지. 근데 분별의 내용에 따라가지 않아도 분별은 저절로 되죠. 안 따라가도 분별되잖아요. 저건 전등이네. 저건 벽이네. 이건 책이네. 안 따라가도 분별은 저절로 되잖아요. 자기 자리에서도.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며 그냥 저절로 분별이 되잖아. 이건 책이네. 그렇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이 있으면 책이네. 그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냥 책이라는 거 아는 것뿐이지.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게 싫다, 좋다.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책이다 이뿐이지 않습니까? 그냥 책? 뿐이잖아요. 천정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의 마음 여기에 뭐가 있나요? 뭐가 붙나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머리로 알려는 이라는 게 분별로 알려고 하는 이겁니다. 분별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분별에 빠져서 헤아리려고 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병이죠. 분별에 빠져서 헤아리려고 하는 내가 헤아리려고 하는 그래서 뭐 불교 그 법문을 해석 그뭐 헤아려서 헤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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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 사상은 이런 거네 저런 거네 뭐 중도 사상이 이렇네 저렇네 백날 해봤자
마음의 괴로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법문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 법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견해에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견해 일어납니다. 온갖 견해가 일어나요. 생겨나요. 그죠? 근데 거기에 따라가기 이전이 자기잖아요. 내가 안 따라가려고 애쓰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내가 안 따라가려고 애써야지 이게 아니라 분별이 생겼다가 사라져도 자기는 엄연히 움직임 없이 항상 있잖아요. 분별이 생겼을 때도 움직임 없이 있고, 분별이 없어졌을 때도 움직임 없이 있고, 분별은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자기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 자기라는 것은 찾아낼 수도 없어요. 자기라는 것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알수 없어요. 분별해서 알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어요. 그냥, 소리 들리네? 그냥 이뿐이지. 나를 어디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로 있는다는 것도, 내가 뭐가 있어서 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 나 아닙니까? 보이는 게 나지. 뭐, 나니까 보이지. 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말뿐이죠. 자기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뭐 남의 마음의 작용입니까? 자기 마음의 작용이지. 자기 마음 속을, 자기 마음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게 세상이. 자기 마음 속에서 헤집고 다니면서 이제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건 좋네, 싫네, 옳으네, 틀리네, 뭐네 하면서 자기 마음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일체가 유심조다 그랬죠. 일체가 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만든 거다. 뭐 누구 마음입니까? 다 자기 마음이지.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마음을 안다 하는 그 또한 자기 마음이지.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 자기 마음 세계예요. 이게 자기 마음 세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 이게 다 자기 마음 세계인데 뭐. 뛰어봤자 벼룩이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선호공이. 뭐 뛰어봤자 자기 마음 세계 아니에요. 네. 런두곱 되신 분들 계시니까. 보련법우님.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네.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살아온 걸 이제 보면 어릴 적이나 이제 얼마 전까지도 남을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가 될까봐 좀 걱정하고 실제 그렇게 됐을 때는 잠도 좀 설치고 그래서 좀 많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먼저 가서 마음을 풀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조교 마음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어떠냐 하면
좀 다른 사람한테 제일 할 말을 하고요. 그런데 좀 요즘에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데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예전에 못했던 말, 이제 저는 부모님이니까 저는 당연히 자식이고 엄마가 말을 하면 당연히 제가 들어줘야 되고 부모가 잘못했어도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 제가 그냥 네네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제 할 말을 하고 엄마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는 바뀐 저를 보고 좀 서운해하세요. 너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이렇게 서운해하시는데 그래도 또 저는 굽히기 싫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 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이제 제가 다른 방에 오거나 하면 예전 같았으면 잠을 못 자거나 그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제가 그렇게 버릇없이 하면 마음 아플까봐 힘들었는데 요즘은 마음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몇 번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엄마는 분명히 저는 발음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서운했을 텐데 왜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몇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저 이런 마음이 괜찮은 건지 괜찮다고 하면 또 그런 분별이라서 어쨌든 다른 사람은 그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불편할 걸 알아도 별로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혜롭게 조금 더 스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스님. 이게 무슨 소리죠? 아 네 들려요? 제 목소리 죄송해요. 저희 아이 떠든 소리야. 제가 이쪽 방으로 갈게요. 이제 안 들리세요? 자기는 마음에 스님. 걸린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마음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스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렸어요. 스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걸린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마음에 걸려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에 걸려서 그거는 좀 뒤에 생각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거긴 하죠.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스님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마음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되나요? 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습성인지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해야 되는 거죠. 엄마를 불편하게 했으면 제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 생각에는 내가 당연히 그런 말 했을 때 엄마가 서운했을 테니까 저는 딸 입장에서 제가 이제 미안해야 되고 이런 게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일단 아무것도 없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라서요. 선생님. 그 마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죠. 마음에 뭐가 어디에 있나요? 네. 마음에 뭐가 그냥 어디에 있나요? 마음에 뭐는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뭐가 원래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런 게 맞겠죠. 맞겠어라고 또 여쭤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괜찮겠죠. 지혜롭게 그냥 잘 화 안 나게 말 잘하는 게 낫겠죠. 화 안 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분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이왕이면 너무하니까 이왕이면 화안 나게 그분의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하죠. 근데 요즘 그게 잘안 돼요, 오히려. 맞고 틀리는 게 있으면은 이건 이 법에서는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지금 자기가 자기 관점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맞나 하고 화안 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 전부 다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그은 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그냥 고정관념 가지지 말고, 관념, 어떤 게 옳고, 옳다, 틀리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가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거는 나누어 놓은 마음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지만, 어떻게 살으라고 한다고 정말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거는 또 아니죠. 남이 이렇게 살으라 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정해진 게 있다는 게 견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아상이거든요. 아상이 있으니 화안 나게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좋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해서 적당히 공부해서 그냥 적당히 좋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못 벗어나면 그게 아상이죠.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적당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지니까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의 아상이나 뭐 습관이 살아온 게 있어 놓으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라는 말로 합리화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이유이고 변명이고 합리화죠. 우리 그 선이라는 것은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사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사실에 살아온 습관이 어디에 있다가 보니까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나요? 과거도 미래도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그리고 화가 안 내는 게더 좋다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다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 견해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거기에 묶임이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 것에도 묶임이 없을 때에 그냥 그것이 그대로 지혜라고 했는데, 그 정도에 묶여가지고는 어떻게 아상에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인생을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건가요? 그냥 다 법으로 보고 아 그냥 일어날 만한 거고 다뭐 그렇게 어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스님. 살아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옳고 그름이 없구나. 이건 그냥 나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돌아보고 견해를 가지는 게이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다 자기 견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아갈까요? 자기가 어떻게 정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망상이죠. 그러니까 정하지 말고 그냥 살까요? 정하지 말고 그냥. 스님 말씀 들으면 알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현실이 부딪히면은 아 이럴 때는 뭐 이런 생각이 알려고 하니까 들어서. 그래. 지금도 제 말을 계속 분별로 이해하고 견해를 가지려고만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해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진 않아요. 정한 대로 살아지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그럼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자꾸 정하려고 하세요? 자기가 그런 견해를 왜 가지려고 하세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구나라는 그런 고정된 법을 하나 가지는 거죠. 고정된 견해를. 그러니까 무유정법이라고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 된다는 견해를 왜 가지려고 하세요? 그거는 정해진 법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자기가 생각으로 분별해 자기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생각 속에서만 맴돌고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아온 방식, 자기가 교육받아온 방식, 자기가 들어온 좋은 이야기, 좋은 법문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방향이 달라요. 네. 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업식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어요.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안 바뀌면은 언제 바뀌겠어요? 지금도 안 바뀌는데. 지금 그 머릿속에서 분별로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알고 하려는 그거.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나요? 자기한테? 또 생각을 하는 건데,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스님. 근데 생각을 해야 이익이 없는 줄 알지 않나요? 그럼 이익이 없으면 지금 가져야 될 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이익이 없다면. 이익이 없음이 정말 절실히 와닿았다면 그런 걸 가지려는, 견해를 가지려는 마음이 지금 떨어져 버리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공부다라는 것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죠. 보람도 있고. 그게 아상이에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고, 즉, 아상이 없어지고. 그래야 원래의 우리로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뭔가를 정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온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안 돼요. 누구나가 원하는 상태는 아마 자기 아상, 자기라는 게 사라진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고집하는 한, 자기 생각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멈추지 않는 한, 자기가 해오던 모든 것이 전부 다 틀렸구나. 방향을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냥 자기 그 분별 의식 속을 헤매 다니면서 그냥 공부한다는 만족감에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씩은 벗어나네요.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눈 깜짝 사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또 죽을 거예요. 이게 옳은가요? 저게 옳은가요? 그 속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전부 자기 관념 세계 아니에요. 그렇죠. 스님 법문 더 많이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운문법우님. 예, 스님, 저는 최근에 내가 죽는 게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 기준을 없애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옳고 그름 그것에 되게 많이 집착한다는 걸 알고, 좀, 양극단을 좀 배제해보자, 이러면서, 생각이 떠오를 때 옳고, 그르다,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배제해보자, 배제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스님은 이제 외줄로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줄이 굉장히 넓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좀더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하다가 이게 좀 내가 이걸 좀 조작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치우고, 그러고는 계속, 내 생각이 옳다는, 내 기준이 옳다는 그 생각을 좀 지우자, 이것만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오다가, 운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끝까지 가지 않고 꼭 말머리가 있는데 말꼬리는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신기하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오는 길에 그런 상태로 오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서 제가 놀래서 막 피했는데 뛰면서 피했는데 뛰는 순간 미안하다,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소리만 있고 제가 뛰는 행동이 남았다,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는 집에 와서 자는데, 자다가 새벽에 딱, 어느 순간 의식이 이렇게 차려지면서, 내가 모든 것에 이유를 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다 신랑이 술을 먹는 걸 보고 신랑이 술을 좀 많이 먹는데 그걸 보고 제가 화가 났거든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생각이 올라오고 나서 제가 거기다 이유를 달더라고요. 신랑이 저렇게 술을 먹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이유를 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약간의 이제 꼬리가 붙으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한테 술 먹을 때마다 화내던 거, 뭐 이런 그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자다가, 내가 이유를 달고 있구나. 그냥 일어난 생각에 자꾸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들고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아, 이유를 달고 있구나 이 생각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일어나는 일체의 작용이 다 하나인데 그렇게 그 속에서 열심히 뭐 관찰도 하고 그게 다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뭘 그렇게 어떻게 좀 해보고자 하십니까? 그건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보고자 해서 보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이미 그렇게 적나라한데 자기가 무엇을 그렇게 해보고자 하세요? 이 공부를 위해서? 근데 저는 느낌에는 해보고자 하는 게 조금씩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스님께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냥 소리만 남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만 들린다는 느낌. 그냥 자기가 쉬세요, 쉬어. 네, 알겠습니다. 소리만 들린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고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쉬세요, 쉬어. 그렇게 어떻게 뭘 어떻게 해보고자 하기 이전에 이미 확연하고 적나라하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상관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이, 진리가.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게 유비조작이죠. 이 공부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죠. 오히려 자기라는 게 쉬었을 때에 확연해지는 거죠. 그냥 소리뿐으로 들려야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떤 의식을 조작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와 상관없이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이미 그러한데.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스승에 대한 그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스승을 믿어야 되는 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기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스승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죠? 법에 관심이 있으면 되죠. 뭐 스승에 대한 태도 같은 게 뭐 그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법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는 뭐 알아서 돌아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여 법우님, 안녕하세요, 스님.
아, 스님, 저는 일어났던 일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각에 대해서 생각, 마르마리, 뭐 고정관념, 견해 이거를 다 폴이라고 스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내가 완전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러면 나는 갑자기 막 두렵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뭘 하지? 약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들에 대한 집착심이 한 가지 얘기합시다. 한 가지씩. 네? 한한 가지씩 가지만요? 얘기합시다. 한 가지만 할까요? 한 가지씩 그러면 우리 하자고요. 아들 얘기할까요? 그게 한 가지씩 하자고요. 한 가지씩. 아, 한 가지씩. 예. 처음에 생각하고 아르마리, 뭐 견해, 뭐 이것들 그게 이게 자기입니까? 갑자기 없어진다 하면 그게 자기입니까? 아니 그게 그런 맞아요. 그게 아상이 제가 세가지고 그게 그렇지.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네. 지금 뭐 견해, 아르마리, 고정관념. 그게 네. 자기입니까? 그게 자기인 것 거기 같습니까? 그게 저라고 생각하고 아, 이때까지 살았었나 봐요. 그거는 저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나 봐요고, 그거 말고, 지금, 네. 한번 자기가 네. 지금 보세요. 그게 자기인가 아닌가 보고 대답을 해야죠. 생각 속의 대답 말고, 그것을 자기인 줄 알고 살았었나 봐요.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지금, 밥을 먹었습니까? 하면은, 자기가 사실을 관찰해보고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 제가 밥을 먹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사실. 지금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게 생각을, 내가 밥을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속에서 대답하시는 건가요? 사실을 생각 속에서 확인했나요? 아니요. 사실을 확인을 했죠. 네. 그것처럼. 사실을 보는 거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생각은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이든지 다할수 있죠. 안 그래요? 어떤 생각이든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생각 속에 자기가 들어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자기 견해, 아르마리, 고정관념, 그게 자기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가 자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지금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생각 나네. 사실을 그거는 보고. 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뭐가 자기인 것 같으세요? 그냥 사실이라 그럼. 그냥 이거 이저 이렇게 저 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거 뭐요? 이게 그냥 뭐예요? 이대로 뭐 이런 이대로는 느낌. 또 뭐예요? 네? 이대로는 안, 뭐예요? 아, 이대로. 들은 말 말고 딱, 자기식의 말을 해보세요. 자기가 관찰한 말을 해보세요. 그냥 딱 지금 느낌. 지금 이대로. 그냥 이런 느낌. 이거, 뭐. 말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면 자기 아르마리가 듣는 자기가 아니네요? 느낌이, 네? 아, 아르바인가요? 아니, 자기 아르마리가 저하고 대화할 때는 자기도 얘기하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지 대답을 할수 있잖아요. 네.
자기 아르마리는 그럼 자기가 아니네요? 네. 자기 고정관념은 자기가 아니네요? 아, 네. 지금 사실을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 해보세요. 아,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는 손님한테 묻고 싶은 게 없는 것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릴 게 없는 것 원래 같아요.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요? 처음에는 생각이라 생각하니까 전체가 다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한 것들이 전부 다가 다 생각인 거예요. 다 고정관념에 다 들어있고 다내 아르마리였던 것 같고 그 전체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을 이때까지 진짜 이것만 생각한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아상이 죽는 느낌? 뭐 그런 내가 진짜 소외라는 느낌? 그래야 되나? 막 약간 이런 두려움? 뭐 그런 생각이 좀 그거는 지금 가지고 생각으로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있어요. 네? 생각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네. 생각만. 맞아요. 또 생각이 돌아. 지금 그거 전부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내가 없어질까 봐 무섭다는 생각, 그 전부 지금 생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 없으면 자기가 없나요? 아니요, 고정관념 없으면 있습니다. 자기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아르마리가 없으면 자기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왜 그게 다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질까봐 두려워요. 실제로는 자기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어떠세요? 확인이 되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다 없다고 해서 자기 없어질까봐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불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고정관념 이퀄 자기인가요? 어떻게 아르마리 이퀄 자기인가? 그럼 아르마리 없었을 때는 자기가 없었나? 고정관념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없었나? 어떻게 그게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질까 봐 불안하세요? 그, 좀, 잠깐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를 그런 거를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해로 자기 파악으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법문에서는 항상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지 사실이 어떤가. 그런데 생각 속에서만 빠져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다고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만 돌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사실을 진짜로 고정관념이 그러면 고정관념이 곧 나인가? 고정관념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진다? 그럼 고정관념이 곧 나라는 말이네? 그렇게 되네. 그럼 고정관념이 없으면 내가 없나? 이렇게 자기가 관찰을 해봐야지. 그 생각 속에서만 끼워 맞추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전부 생각 속에서들만 하고 계시잖아요. 밥도 그러면 생각 속에서 먹어야지. 숨도 생각 속에서 쉬고. 그렇죠?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집착심도 아상도 세고 집착심도 엄청나거든요.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감이. 그래서 애 일이 이렇게 진로 문제나 어떤 애가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일단은 조금 자제를 시키는데 그리고 뭐 자식의 진로 문제 같은 것도 아 내가 야
자식에 네? 대한 네. 집착 없는 부모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세다라는 생각. 아르마리죠? 아, 네. 아, 네. 네. 실제로 자기하고 집착하고 같은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가 곧 집착이라면 집착이 없으면 자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 집착심. 네. 집착이 나는 집착이 세다는 건 자기 말 아르마리 자기 판단 아닌가요? 자기 견해? 아, 네. 아상이 없으면 내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 아상이 곧 나인가요? 아니요, 아상은 상일 뿐이죠. 아상이 세다라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으니까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네. 아상이 곧 자기인가요? 아니요. 상이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자기한테? 저한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견해가 있나요? 견해가 자기인가요? 아니요. 왜 자기 아닌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이게 현실에서만 오면 일단 빠지고 깨고 나오면 알겠는데요? 착각이라고. 깨고 나오기 뭘 깨고 나와요? 깰 게 뭐가 있어요? 너 빠질 때는 막 실컷 빠지고. 네. 내가 아니네.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뿐이지. 깨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빠져나야 나와야 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어디서 빠져나와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뿐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들이 저 제안했던 걸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때 막 되게 막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 스님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겠구나. 뭐, 태어난 셈 치지 않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아, 지금 죽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 생각 딱 하고 그냥 내 인생 포기하자. 내가 생각했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됐던 걸 포기해버리자. 내 인생 죽자. 이러니까. 아, 스님 그때 딱, 이렇게. 그때 마음이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자기 견해 속에 빠져서 괴로운 거지. 자기 견해가 없다면 뭐가 괴롭겠어요? 그러게요. 그러고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아상인 거지. 근데 그 아상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를 쓰니까 그 억지로 없애려고 애쓴다는 자체는 뭐예요? 집착이잖아요? 실제로 자기 보세요. 자기 아상이 자기인지. 아닙니다.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런 약도 주고 저런 약도 주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약이지 그것이 그 어떤 고정되어 있는 법은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법은 없어요. 그냥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이죠. 실제로는 병이 어디 있으며 뭐가 문제예요? 뭐가 괴로움이에요? 그 견해에 빠져 있으니까 괴로움이 느껴질 뿐이지. 그 견해가 곧 자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다 무관하네. 네. 그럴 때에 오히려 왜 우리,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렇게
감정적인 행동을 안 하잖아요. 감정에 빠진 행동을. 그런데 감정에 네. 확 빠져 있으면 그냥 막 거기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하지만 그것처럼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와도 거기에 빠진 행동을 안 하는데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을 바로 보라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어도 그게 자기 아니잖아요. 생각에 사로잡힌 거지, 느낌에 사로잡힌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네. 그럼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자기가 지금 봐도 자기가 아상이세요? 자기가 곧 아상인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뿐 아닙니까? 나는 아상이 세다. 나는 아상이 세다. 나는 아상이 없다.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 견해죠, 견해. 견해 속에 빠져서 자기하고 다 무관한 일이에요. 그 어떤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주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 법우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나라는 것이 늘 변하지 않는다고 그걸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탐구를 해봐도 지금의 나와 어렸을 때의 나와 뭐 중간에 이제 나이 들면서의 나를 비교를 해봐도 그 나라는 게 확연하게 뭐 변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3년 전에 어떤 저의 고향을 갔다 왔거든요. 그게 한 근 20 스님? 네. 화면이 안 나오는데. 잘 보이고 들립니다. 네. 근데 그때 거의 한 20년 만에 그 시골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 제가 그 봤던 그 산 그 크기는 굉장히 거대했는데 근데 3년 전에 가서 그 20년이 흐른 후에 산을 보니까 산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이 너무 동상같이 보이고 너무 그냥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저의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산의 크기 자체가 물질적으로 크기 자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왜 저 산이 이렇게 그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작게 보이죠? 그랬더니 네가 커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그냥 하면서 그랬는데 저에 대한 그런 나라는 그런 상이 늘 그대로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글쎄요 초등학교 때 봤던 이러한 어떤 모양을 봐도 그때의 모양과 지금의 모양을 봐도 좀 그게 틀리거든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아 이거는 진짜 변하지 않고 난 그대로라고 내가 확실하게 그게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떻게
그 느낌이 안 온다, 느낌이 온다 하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글쎄요, 뭐 느낌이라고 하면 뭐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겠죠, 내가.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알겠죠? 아니고 자기가 확인해보고. 보는 놈이 알죠. 보고 듣고 있는 놈이. 그거는 그렇게 생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냥 식사를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숨은 누가 쉬었어요? 숨은 몸이 쉬었죠? 몸이 쉬었다는 건 생각이지. 그럼 자기하고 몸하고 따로 있나요? 같이 있죠. 어젯밤에 누가 잤나요? 제가 잤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나요? 제가 말하죠. 산이 크다고 본 건 누군가요? 제가 본 거죠. 산이 작아진 것 같, 작다고 본 건 누가 봤나요? 네? 산이 작다고 본 건 누가 봤나요? 제가 봤죠. 그럼 산을 봤을 때나 안 봤을 때나 크다고 봤을 때나 작다고 봤을 때나 자기는 항상 있네요? 네, 저는 있죠. 그 자기가 변함이 있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보는 놈, 듣는 놈 그게 다라고 했는데 어떤 공부하는 거하고 자기하고 그, 공부를 하면 자기가 달라지나요? 공부하면은 밥 먹는 놈 자기가 밥 먹는 게 달라지나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잠깐만 이게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보는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 자기 머릿속에서. 보는 건 달라지지 않겠죠. 열심히 분석해서 대답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아이들은 그런 분석할 줄 모르는데, 그런 분석할 줄 모르면 아이들은 자기가 없나요? 있죠. 자기는 왜 열심히 분석해서 자기를 분석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세요? 분석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게 자기 아닌가요? 분석해야만 그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나요? 분석하나 안 하나 나는 있죠. 그럼 왜 자기를 찾는데 분석을 해야 되죠? 법문 들을 때만 내가 있나요? 밥 먹을 때는 내가 없나요? 그럼 누가 밥 먹어요? 늘 있죠. 저는 늘 있죠. 그게 자기 아닌가요? 네, 저 맞습니다. 괴로울 때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마음 편안해졌을 땐 자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0살 때 자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살이에요? 지금은 49입니다. 49에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스무 살 때는 자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언제는 자기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뭐가 다른가요? 생각은 달라지고, 감정은 달라지고, 상태는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항상 변화하고, 들리는 거 항상 변화하고, 촉감도 항상 변화하고, 생기는 마음도, 느껴지는 마음도 항상 변화하죠? 자기가, 자기도 계속 달라지고 있나요? 보는 놈 그거? 밥 먹는 놈? 10살이었던 놈? 30살이었던 놈? 지금 49살인 자기? 그게, 그것도 막 계속 변하고 있나요? 49살이다. 어렸을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자, 가물가물하고 하고, 그래도 뭐, 10년이라든가, 10년 전이라든가, 뭐, 그 정도의 기억은, 기간은, 기억은, 기억 뭐, 안 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 10년, 뭐, 초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뭐, 이럴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냥 어렴풋이하게 제가 변하지 않았다, 변했다, 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뭐, 그렇겠죠. 그럼 그때는 생각해 볼 필요 없고, 나라는 게 보고 있는 놈, 듣고 있는 놈, 아는 놈,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없어지면 없어진 줄 알고,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그게 자기 아닌가요? 네. 그 자기한테 무슨 변화가 있나요? 자기에게 크기가 느껴지나요? 자기의 모양이 있나요? 자기가 몸인가요? 마음인가요? 왜 금방 대답 못하세요? 항상 평소에 항상 나 하는데? 그 나라는 위치가 머리 중간에로 항상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 그거는 자기 느낌이고 느껴 누가 느끼는데요? 제가 느끼죠. 그러면은 머리 중간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자기인가요? 느끼는 놈이 자기인가요? 느끼는 놈이 저죠. 그럼 느껴지는 느낌은 느껴지는 느낌에 불과하지 그게 자기는 아니네요. 네. 그러면 이 느낌이 느껴지다가 저 느낌이 느껴지다가 그 느낌은 수시로 다른 느낌이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느낌은 바뀌죠. 그러면 느껴지는 느낌이 자기인가요? 아닙니다. 머리 중간에 느껴진다. 그럼 그 느껴지는 느낌이지. 그 느껴지는 느낌이 자기인가요? 여기에 느껴집니다 하는 게 누가 하고 있나요, 그렇게? 제가 하고 있죠. 그거 자기 아닌가요? 그걸 깊이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느껴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네? 머리 중간에 느껴진다고 누가 말했냐고요? 제가 말했죠. 그 누가 그 느낌을 느껴요? 제가 느끼죠. 그러면은 제가 느낌이 그게 저지 느껴지는 느낌이 자기냐 이거요? 아니, 예, 느낌이 제가 아니네. 그 왜 느낌이 자기인 줄 아세요? 느낌이 어떻게 자기예요? 밥 먹고 있으면 먹어지는 밥이 자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대상으로서 자기를 찾고 있잖아요. 그 자기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언제 자기가 없었어요? 잠잘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과 같은 있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잠잤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가 없었다고 잠잤다고 알지는 않죠. 이런 아무 상태가 그냥 없었으면 없었는지조차 모르겠죠. 네,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다 없다는 자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있어 없다 있다 없다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내가 있죠, 지금. 잠잘 때는 자기가 없었다면서요? 없었다는 걸 아는 거를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었다면은 그 자체가 없어야 돼, 끊겨버리고 없어야 되잖아요. 없었다는 것조차 몰라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잠을 잤다 이것도 몰라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의식이 없었다 이것도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열심히 분석해서 자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멀리 자기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밥 안 먹어야지. 자기 찾기 전에는. 자기 찾기 전에는 숨도 안 쉬어야지. 자기 찾기 전에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야지. 자기를 못 찾았으니까. 근데 뽀조시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할 거 다 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 자기 생각 속에서 내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은 자기 생각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없으면은 잠도 안 자고 숨도 안 쉬어야죠. 밥도 안 먹고. 안 그래요? 그 왜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자기가 없으면 지금 누가 봐요? 누가 말해요? 누가 들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보고 있는 거를 당하고 있고 듣고 있는 걸 당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있긴 있는데. 자기가 분석하는 거죠. 그냥 나오는 느낌대로 꼬마들한테 물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보고 있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이제 분석이 더 세밀해진 거죠. 뭐 뜨거운 것이 탁 닿았을 때 아 내가 뜨거운 물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그냥 그대로 피하지 자기도 모르게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르마리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 들었는 것 갖고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내고 하느라 꼭 사실을 보세요. 사실을. 사실은 지금 법회 끝나고 나면 지금 거기 몇 시예요? 밤 10시입니다. 끝나고 나면 또 잠자겠죠? 그죠? 네?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잠 주무실 것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럼 누가 자요? 제가 자죠. 근데 어떻게 내가 없다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자고 내가 항상 있는데 그 항상 있는 게 느껴지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일어나는 마음 그 전부 그거는 분리하자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변화하지만 어떻게 보이는지 들리는지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그 자기가 변화가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냥 내가 밥 먹는다, 뭐 내가 산다, 아,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하지, 내가라는 걸 연구해보고 찾아내서 내가라고 하나요? 그냥 내가 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내가 네. 하는 그 나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숙제,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나를 찾아내세요. 어디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내시라고요. 그 보고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 보고 있는 나. 자기 찾은 적 있어요? 나? 나가 근데 저 없거든요. 제가 봐도 저 없거든요. 없는데 그냥. 네. 없는데. 없는데 말하잖아요. 없어요. 예.
원래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심으로 하는 말이죠. 묘하다. 없는데 말하잖아요. 찾을 수 없는데. 예, 없는데. 예. 보잖아요. 찾을 수 없는데 다 알잖아요.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없다 하는 것도 자기 분별적인 자기 개념에서 없다 하는 거지. 뭐가 만져지고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말로 나타나잖아요. 이 말로 나타난 게 자기 아닌가요? 보임으로 나타나잖아요. 보임이 자기 아닌가요?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것도 갖다 붙이는 이름이죠. 그냥 이럴 뿐이잖아요. 그러니 나가 대상으로서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는데 그럼 찾아내지지도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아까 법우님이 나는 똑같지 않고 변화하는 것 같다고 했나요? 그 저번에 그 얘기 하셨죠. 그 뭐가 변화 나는 찾아낼 수도 없는데 찾아낼 수도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를 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달라지지 않냐고요. 생각하실 거면 끝나고 나서 혼자 조용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아무리 정리하고 찾아낸들 그건 머릿속에 분별작용에 불과하지 실제는 자기 분별 개념 생각 속에서 정리가 절대 안 돼요. 파악되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분석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생각 이전의 자리는 제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자극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이 자리에서 있을 때는 뭔가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도 단박이 없어지는 거는 아는데 근데 그 자리에 대해서 이게 그냥 내맡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내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정말 그냥 단박에 그냥 감정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무의미해지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테크닉이라 할 수도 없지만은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막 엎어졌다 젖혀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이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이렇게 죽겠구나. 답도 안 나오는 삶이겠구나 해서 제가 어떻게 스님하고 이렇게 법문을 듣게 됐고요. 그게 전부 답을 내고 싶은 분별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알고 싶고 분석하고 싶고 파악하고 싶고 내가 알아서 딱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잡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자기가 오늘 뭐 저녁에 식사하셨다면 식사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숨 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근데 그거를 하고 싶은 그게 이제 분별심이죠. 분별심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죠.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근데 이것은 가능한가요?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숨 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알고 그러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야 숨 쉴 수 있나요? 저절로 쉬어지죠. 그냥 쉬죠. 그러면 지금은 무슨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정리하고 알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딱 언제나 숨 쉬면 숨 쉬는 것 뿐이고 배가 고프면 고픈 것 뿐이고 밥을 먹을 때 먹는 것 뿐이고 그 이상 뭐가 있나요? 나머지 전부 생각 속에 분별 속의 일이지.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것 뿐이고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면 그 뿐인데 계속 분별 속에서는 좋아 싫어 이렇다 이래 저래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보이면 볼일 뿐이고 들리면 들릴 뿐이고 느껴지면 느껴질 뿐이고 마음도 느껴지면 느껴질 뿐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니까 괴롭고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뭘 갖다 붙이고 생각 속으로 생각으로 거기에 빠져드니까 분별심으로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나요 여기에? 응?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나요 여기에? 그냥 보일 뿐 아닌가요? 내 생각을 갖다 붙이면 네 그냥 보입니다. 생각을 자기가 여기에 갖다 붙이면 좋고 싫은 게 있겠죠. 어 난 저거 싫어 네. 하면은 이거 보일 때마다 괴롭겠죠. 아, 난 저게 좋아하면 이게 볼 때마다 좋겠죠. 그 전부 분별의 일이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자기가 그거를 좋아, 싫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괴로운 거지. 집착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떤 게 보이든 어떤 게 들리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잘 보이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잘 들리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잘 보이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잘 들리죠? 원래 이렇지 않나요?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지가 보려고 애써서 보나요? 지가 들으려고 애써서 듣나요? 지가 배가 고프려고 애써서 배가 고프나요? 지가 숨 쉬려고 애를 써서 숨을 쉬나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지 않아요? 판단도 저절로 할 줄 알고 저절로 온갖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나요? 근데 이 몸뚱아리 하나만 자기인 줄 알고 이 기준으로 이건 좋고 싫어 하니까 괴로운 거지. 그 조금 요 며칠 사이에 좀 변화된 게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곳 그 거기에서 생각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만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나라는 것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설명한다면. 그냥 그런 게 이렇게. 그걸 좀 요즘에 좀 자각을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머물다 보면은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이전 자리라는 게 어디 있나요? 생각 안 할 때, 생각이 멈췄을 때 그런 그럼 뭐 상태예요. 거기서 생각이 나온다. 그럼 뭐 그게 왜? 근데 생각이 나오는 자리가 있고 뭐 생각이 나오고 뭐 이게 둘인가요? 마음이 위치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분석해서 뭐 알고 싶으신 게 뭐죠? 맛을 보고 싶습니다, 스님. 무슨 맛을? 그러니까 뭔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라는 것을 딱 아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배우가 아니라
그냥 딱 나와서 아, 이 영어구나라고 그런 것을 아는 상태. 지금 근데 그게 전부예요, 전 사실은 그거면. 지금 그 분별 멈추면 그게 그 맛이에요. 분별 이전인데 분별로서 계속 분별하고 있으면 분별 이전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별로서 지금 분별 이전의 맛을 보려고 계속 분별로서 분석하고 있잖아요. 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스님 한 가지 어차피 제가 어차피 계속 분별을 하니까 뒤에 기다리신 분이 계시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분별로서 분별 이전의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절대로 못 봅니다. 그건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언어를 배우지 않고 언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러한 법문을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누군가가 가르침이라든가 뭔가를 할 때 못 깨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왜냐면 생각도 일종의 언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런 아르마리 없이 뭔가를 이렇게 깨닫는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것 좀 물론 뭐 아르마리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만약에 벙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생각조차도 못하겠죠. 생각조차 하는 건데 배고프면 밥 먹고 그래서 지금 뭐 추우면은 따뜻한 데가 좋아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도 네 그분들이 걱정이 돼서 질문하시는 거세요? 아닙니다. 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기 일이나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게 나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게 내가 아니라 변하는 게 나인 것 같다. 그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변하는 게 자기인지 모든 경계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경계는 변해도 자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기는 뭐에서 뭐로 변했어요? 그냥 있습니다 저는. 그럼 자기는 변화하는 게 아닌가 보죠? 찾아보세요. 자기가 뭐에서 뭐로 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찾아서 제가 이런 거에서 이런 걸로 변했습니다 하고 찾아내시면 또 다음 시간에 말씀하세요. 찾아보시고 찾아본 결과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봉버부님. 월봉 부부님 말씀하십시오. 스님이 지난번 숙제라고 해주셨죠? 이거 몇 도이래? 아, 진짜. 뭐 가슴 속에 전봇대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뭐 스님 법문 듣고 나니까 그날 저녁으로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못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전봇대가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게 맞습니까? 예? 예? 전봇대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스님께 이제
말씀드릴 때 스님이 그거 숙제라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 후 없어져 버렸어요. 있었으면 있어야죠. 그게 없어졌다면 그게 원래 있었던 게 맞나요?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없었으니까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있었던 거면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전봇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있었는데 찾아오라고 숙제라고 그래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없어졌더라고. 그러면 전봇대가 있었으면 없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계속 있어야죠. 그게 있는 거라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끼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생각이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새끼죽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힘이 없어요. 실제로 관찰해 보세요. 전봇대가 없더라면서요. 네, 없어졌어요. 있었던 것이 없어질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아니, 있었다면은 있어야죠, 계속. 아, 그때는 있었는데 스님이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못 찾아낸다는 것은 없었던 것을 있었던 걸로 자기가 잘못 느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자기의 느낌이 맞나요? 틀리나요? 느낌이 틀렸죠. 왜 자기 느낌을 믿으세요? 찾을 수도 없는 그것을? 그때는 그게 현실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찾으려고 보니 없더라면서요. 네, 없었어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를 왜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있었어요. 그때 있었으면 있어야죠. 그때 있었던 건데 왜 그게 있던 게 없어질 수 있나요? 전봇대가 있으면 있어야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발뺌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보세요. 정말 전봇대가 있으면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찾으려고 보니 없는 거면은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건데 자기가 있었다고 왜 자꾸 고집을 하시냐고요. 이게 없었던 거였구나. 아니 그때는 있었어라고 고집하시면 공부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로 이게 뭐 그 새끼줄과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힘이 없다고요. 실제로 보시라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못 찾아오셨잖아요. 없다면서요. 예. 그러면 실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실제는 없는데 왜 본인은 그때는 있었다고, 지금도 자꾸 그때는 있었다고 하시냐고요. 실제로 없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확인했는데 확인한 사실을 보지 않고 그때는 있었어라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지금도 그러시냐 이거예요. 사실을 확인했어도 지금 거사님 그러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 밝은 데서 보니 새끼줄이네. 아니야, 그래도 어제는 분명히 뱀이 있었어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어제는 분명히 뱀이 있었어요 라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어요. 뱀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똑같지 않아요? 전봇대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네. 그리고요, 네. 스님. 우리들이 흔히 참 법 하는데, 실제는 제가 법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법이라고 하는지, 그게
이런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법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은 분별심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으로서 또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법이 뭔지 알면은 그냥 분별심만 만족되지 그게 살아가는 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법이니 진리니 사실이니 진실이니 전부 다 도대체 뭐 그게 다 한 가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궁금하게 드네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그냥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혼자 지금 딴 생각 아르마리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내 아르마리로 이해하고 싶다, 알고 싶다, 분석하고 싶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법이 들어오는 건데 법이 뭔지를 자기가 분석해서 이해하고 아르마리로 가지라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딴짓 하고 계신 거예요, 딴 거. 법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알면 뭐 하게요? 그것을 사실로서 정말 그러한지, 정말 그런지 자기가 그냥 보면은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냥 그거를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니까, 그거는 분별심만 만족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전에는 뭐 법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거 들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럼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봐요. 네, 꾸준히 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 법문을 들어도 법문이 자기 속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잘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모르겠어요. 들을 때뿐이고 자기 아르마리로 들기 때문에 다 없거든요. 자기 아르마리로 듣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아는 거를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뭘 배웠어야 알지. 아는 게. 그냥 멍청하니 그래. 자기가 아는 게 없으면 법이 들어가요. 자기 아는 것 때문에 꽉 차가지고 자기 분별심, 자기 그것 때문에 법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많습니다. 자기 아르마리로 꽉 차서 그렇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뭐 80평생 살았으니까 분별은 확실히 꽉 차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르마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게 없으면은 그냥 들어와요. 지금도 뭔가 알아야 분석할 수 있고 알아야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 아는 게 없어서 멍청하다 그랬는데 이 공부는 아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아르마리 다 버리라 아르마리 없으면 자기 아르마리가 없으면 그 다 이렇게 흘러가지 그렇게 막혀 있지 않거든요.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없이 들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이 예.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에 계속
한 우물을 파면은 언젠가 우물이 나올 거고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죠. 근데 어찌 예. 금방 되길 바라겠습니까? 예. 네. 계속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원종법우님. 예, 법문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가, 지난주에 가족 계획을 제주도로 2박 3일 갔다 왔는데, 2박 3일 내내 제주도에 도착해도, 뭐, 사는 서울이랑 틀린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이 뭐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생각이 없고, 그냥 제 눈앞에 화면만 바뀌는 그런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이쁜 해변을 가도 이쁘다라는 거는 아는데, 뭐 집이나 여기나 다 똑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화면만 계속 바뀌는 그런 느낌이 계속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휴가를 온 거나,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나, 결국엔 다 똑같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크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서, 아,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올잠이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여쭤보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고 그거를 분석해서 또 알려는 그게 다시 또 자기 분별심을 만족하려는 거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몰잡이라는 말도 그것도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분별 개념이지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은 다시 또 그건 또 다시 분별에 빠져드는 거지 고부길이 아니죠. 맞나 틀리냐 계속 예. 재어보고 뒤돌아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만성법우님 그 다음 마지막 보원법우님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법우님 하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아까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내가 생각할 때 나라는 것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다른 법우님 이제 질문하실 때 얘기 듣고 아 그러네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 보면 생각 없이도 다 밥을 먹고 움직이고 또 어떨 때는 또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몽유병으로 생각이 자고 싶어도 생각이 없는데도 몽유병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 아 그게 확실히 아 생각이 나는 아니구나 아 내가 이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항상 생각했던 게 나라고 이제 살아왔는데 평생 아, 확실히 생각이 나는 아니구나 아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생각이 아상이라는 거는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이 생각이 나는 아니다 하는데 그럼 난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생각하는 거는 진짜 있는 것 같다. 계속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이 생각이나 나라는 건 계속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스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있다 없다는 게 뒤돌아보고 분별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별 분석하는 거죠. 잠깐 큰 거 하나 있거든? 알고 싶으신 게 뭐죠? 잠깐만요. 지금 네. 방금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공부란 것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가 아상 그 생각이 나라는 그것이
없어지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이게 실제 나라는 것과 내가 뭐 이렇게 계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가 지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뭔가 내가 아직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네? 뭐가 안 되세요? 아직도 이 생각이 이게 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인정됐으면서도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것을 이 생각이 주인이 돼서 주인이라고 여기집니다. 생각이 누가 생각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생각이요. 생각이 생각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밥도 생각이 먹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이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이 주인인 것 같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제가 알죠. 그럼 자기가 주인이네요. 생각이 주인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네요. 생각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헷갈리네요. 아니, 지금 머리로 분석하니까 헷갈리지. 누가 생각해요? 생각이 생각해요? 그럼 생각이 밥 먹고 생각이 숨 쉬고 생각이 살고 있겠네요? 아니죠.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건 제가 하는 거죠. 그럼 생각은 누가 해요? 생각도 제가 하죠. 그러면 생각이 주인인 것 같다는 것은 생각 아닌가요? 생각이네요. 그럼 그 생각을 누가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라는 게 주인이죠. 그럼 지금도 자기가 주인이네요. 그쵸. 그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네요. 예, 다만 이 생각이 계속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모든 걸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갇혀 있다라는 것도 예, 제 생각이지만 모든 것이 생각이 거의 뭐 제 삶의 한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놓여놔야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무튼 다 생각이 아니 자기가 자기가 생각에게서 놓여놔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에 묶입니까? 자기가 밥을 먹으면 자기가 밥에 묶입니까? 아니죠. 생각이 자기를 어떻게 묶습니까? 묶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자기가 생각에 묶일 수 있나요? 묶일 수 없죠. 다만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아니 끊임없이 생각이 나오면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 밥을 먹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네. 먹고 저녁 먹고 그런다고 우리가 밥의 노예인가요? 아니죠. 밥이 나를 먹나요? 끊임없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아니죠. 끊임없이 숨을 쉰다고 해서 우리가 숨의 노예인가요? 아니죠. 숨의 노예가 될 수 있나요? 자기가? 아니죠. 그럼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생각의 노예가 될 수 있나요? 생각의 노예가 될 수 없죠. 될 수 없는데 그 생각의 노예가 됐던 적이 있나요?
아니죠. 생각이 노예 됐던 적이 없죠.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생각이 노예 됐던 것처럼. 실제로는 생각이 노예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노예가 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에 끌려가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막 끌고 가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하죠. 불가능해요. 네. 생각에 끌려간다는 생각이지. 느낌이지. 네. 감정이지. 생각에 끌려간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생각에 빠져든다 불가능해요. 생각이 어떻게 빠져들어가?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들 다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냥 생각에 빠져들었다는 그 느낌에 빠져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걸 잘못 느낌이 틀린 거지. 이 뭘까? 생각에 빠져들었다는 느낌.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 그거 다 느낌이 그게 생각이고 느낌이잖아요. 나라는 것은 거기에 빠져들거나 노예가 되거나 사로잡히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을 바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그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이 노예가 되고 빠져들고 뭐 거기 그럴 수 있다고 잘못 자꾸 아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느낌에 사로잡히고 그 잘못 아니까 그게 아니네요. 뭐 하는 거지. 네. 나다라는 것도 전부 생각이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아르마리다 말이야. 생각이란 말이야.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맞습니다. 그 어떤 느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나라는 것은 사로잡힐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야 사로잡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뭐 나가 있다 없다 뭐 전체가 하나다 한 하나가 아니다 뭐 있다 없다 세계 공이다 그런 말도 하나도 붙일 수가 없죠. 이제 뭘 붙일 수가 있어요. 다 개념에 빠져들어서 하는 소리지. 이제 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잘못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보세요 보세요 한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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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지. 그 희한한데 자꾸 끌려가니까 왜 지옥 그림에 보면은 막 이렇게 끌려가는 막 머리채가 잡혀서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거 뭐예요 다. 실제로 우리가 끌려갈 수 있나요? 한번 봐요. 끌려갈 수 있는가? 그저 왔다기 사라질 뿐이죠. 왔다는 것도 느낌이고 사라졌다는 것도 느낌이에요 사실. 뭐 빠지고 끌려가고 뭐 자기가 상처를 입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쪽아. 뭐가 있어야 상처를 입고 뭐 하죠. 그래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실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실체가 없다 있다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그냥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게 도다 이러잖아요. 실체가 있다 없다 뭐 또 다 그건 실체가 있다는 집착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실체가 있는지 한번 봐라 할 거고 실체가 없다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한대 때려주겠죠. 아야 너는 안 아프냐 할 거고 그냥 그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한 방편을 쓰는 뿐이지 실체가 있다가 맞나요 없다가 맞나요 그럼 말을 할 수 없죠. 맞네요.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법무님.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손 들 때 그냥 어제 저녁부터 오늘 그 법회까지 이르도록 저를 위해서 법문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손을 들었고 공부 잘할 수 있겠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법회 중에 법문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냥 너무 딴짓을 너무 가르쳐 주시는 분들 제가 했는데 너무 딴짓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또 몇 차례 제가 두 번의 어떤 그 생각 없는 자리가 있었고 참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을 옛날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여튼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자비롭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또 눈물이 자꾸 납니다. 스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저 며칠 전에 사로잡힐 때는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안 돼. 저 가을쪽에는 이렇게 늘 이렇게, 이렇게 아파왔는데, 그게 진짜 이번에는 제가 어쨌든 꼭 잡고 스님 꼭 잡고 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뭐할게 그래 어쨌든 두어만 진짜 제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죽어가면서도 암 수술장에 들어갔을 적에 죽으면서도 참 멋있게 죽고 싶은 남한테 저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를 속이고 아까 이제 어떤 법우님한테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 진짜 저 많이 속이고 괜찮은 척하면서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괜찮고 아픈 척 해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안 아픈 척 해도 괜찮고 그냥 그게 다 똑같은 법이에요. 아무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픈 척 안 아픈 척 했던지 뭐 안 했던지 뭐 그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돌아볼 필요 없고 그냥 뭐 우리는 지금 점심 때죠. 그러니까 저 공양 법회 끝나고 시장하시면 공양하시면 되고 되돌아보고 사실 되돌아보고 그래봤자 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 자기 분별에 집착하는 거고 뭐 또 다 인간적인 도의상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도 되나 옆에 사람은 마음이 아픈데 나 혼자 마음 편해도 되나. 뭐 그거 다 그냥 근데 이 옆에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빠져 그러면 옆에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 혼자 살아도 되나 그럼 같이 빠져서 죽는 게 그 나다라는 생각 아상이죠 인상 남이다 중생상 중생이다 목숨을 가진 사람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그거 자체도 다 놔야 될 판에 뭘 그렇게 근데 안 놔도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사로잡힐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안 놔도 없고 그냥 작용 그냥 인연때 따른 작용이 일어날 뿐이죠. 아침에 굶었다 그러면 지금 배고픈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 작용이 일어날 뿐이지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죄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선한 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자기라는 상에 빠져서 내가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이렇게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인간적인 도의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냥 온갖 복잡한 게 다 있는 거지. 이 공부는 실상을 바라보는데 실상을 깨달는 거예요. 다 일체가 다 자기 분별심이고 모든 게 다 자기 마음 세계니까 아무 것에도 그러니까 마음 세계라는 것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외에 옛날에 이조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를 찾아갔을 때 그 마음이 괴롭다고 하니까 그래 네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분도 괴로웠겠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고 찾아가서 눈밭에 그러고 뭐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뭐 팔뚝을 잘라서 보였다고 하잖아요. 자기 공부에 대한 그 결연한 의지를.
오죽하면 그러고 갔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으면.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흔적도 없다. 우리 다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느낌에 사로잡히는데 실제로 느낌에 실제로는 있지 않잖아요. 무아니 빛을 지니 무색성 향위 족법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에 사로잡혀서 있다. 전포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없네요. 근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못 나오네. 아, 찾아보니 없으면 없었던 거였구나. 없었던 거였네. 없잖아요. 그런데 있었다는 그 자기 판단, 자기 분별, 자기 고정관념, 자기. 실제로 마음 한번 보세요. 마음의 구조가. 불가능해요. 집착이 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느낌일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35회, 435회가 별게 아니고 이미 235회, 435회예요. 이게 원래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지 않냐. 원래 사실을 바로 깨달아라. 사실 네가 네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사실을 바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 원래 이렇지 않냐. 원래가 무예다. 무예. 걸릴 게 없다. 아무것도 이미 그렇다. 자기가 걸렸다고는 걸렸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걸려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걸린 적이 없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포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막 대놓고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얘기해도 들어갈 똥 말 똥 하니까. 이제 그래도 꾸준히 그래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제 고맙고 반갑고 그랬죠.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하더라도 제 말에 걸리지 마시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한테는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저한테 이제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저한테는 뭐 그렇게 그래요. 근데 뭐 누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 깨야 되니까 그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깨야 되니까 사실을 바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되니까 사실을 바로 보고 보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라는 아상 자체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뭐 걸리고 이러고 있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또는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마시고 공부로 삼아서 네. 공부로 소화를 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